우리 상차를 해야 되니까. 네. 행님이 상 좀 해주면 다른 거 하고 있을 테니까 상 좀 해주세요. 상 좀 해달라고? 상 좀 빼주세요, 상. 상이 어딨어요? 안 찾았어요. 어디서 먹었는데? 여기서? 어디서 먹으면 상이 어디서? 밥상이 있어요? 밥상 있죠, 형님. 정말야. 10년 선거대. 아, 진짜? 12년 역사가 있는 상이 있습니다. 어디 때 밥상이? 어디 때 밥상이? 진짜로 12년. 아! 동일이 형이 부산 최초 왔을 때, 제일 처음 왔을 때. 대자리 밥상이구나. 처음 왔을 때 달새빵에 살 때부터 쓰던 밥상인데 계속 쓰고 있어요. 되게 좋아서. 거기 이렇게 열어봐요. 게임. 상이 좁네. 원래 좁잖아 우리. 원래 좁은데 뭐. 체감스럽게 왜 이러냐. 왜 그래. 저렇게 운동 같이 하고 밥 먹고 그러면 친해지지 않아? 가족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금방 친해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네 어려워요. 자, 맛있게 보통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먹어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묵자. 이거라도 해? 묵자. 아, 묵자 이런 네. 먹어요? 먹자. 가지 드시죠. 아, 형한테 형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분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 입술을 움직이고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막. 15년. 지금 내가 머리에 빠지는 데도 시정 복수 같은데 그때마저 머리를 밀었거든요. 동인 형이랑 비싸다. 응? 동인 형님도 격투기가 15년 하셨을 거야. 해도 고 명호가 외모는 진짜 상남자인데 네.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해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 하는 건데 모든 거는 자기가 시작할 때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시작할 때. 근데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저는 정말 한시라도 조용히 있는 타이밍을 자기가 싫대. 이렇게 막 분위기 이런 거 없이 하잖아요. 너무 깊은 윤회가 아닌가요? 윤회인이 너무 여기서 내려오죠. 가슴골이 약간 좀 부심이 있어요. 부심이. 네. 디자이너가 되게 되고 싶었어요, 나도. 아닙니다. 그럼 이 꿈이 완전히 계셨네. 네, 되게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면서 망할 거라는 것도 알고 되게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시작하게 됐어요. 좋았어. 되게 잘 되는 게 어렵죠. 네, 솔직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경쟁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나 독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예. 내가 1패하면 간둔다 해가지고 설득시켜서 했다고 하죠. 그 말 진짜 멋있다. 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내일이 없을 것처럼 일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내일이 오지 않더라도 오늘 그냥 내 몸을 그냥 그 속에 던져놓는 거야. 모든 것을.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을 저렇게 해주고 샐러리 먹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너무 우린 다른 사람인데 혹시 디자이너와 운동선수의 공통점이 있을까. 동인 형도 시합할 때 그 말을 하지 않았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우라고 항상 그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인 것처럼. 네. 내일에 생각하면 진다고. 아니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너무 비교되잖아요. 아니 약간 좀 흥도 좀 찾아내야지. 그 흉이 아닌데 흉이 돼. 흉이 아닌데 흉이 막 얘기해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너무 저희 정도를 해요. 냄새 같은 거 민감하시고. 냄새? 네, 냄새 막 나고 싫어. 무슨 냄새? 어제 운동을 했어. 네. 근데 만약에 옷을 안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형님한테 말 못해서 나중에 그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 네. 사람이.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형님 사는 걸 또 입을 수가 있어? 도와달라 할 때 운동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안 해요. 네. 어디다 같이 가. 자. 다시 이렇게 멀리. 아이고. 되게 민감. 자기가 이 가시라도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시고. 진짜 가슴 쪽 자부심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기에. 입으로만 이렇게 많이 늘렸나. 예? 제 친구가 저기에 그게 많이 나 있어요. 이거 털이 많이 나 있어요. 하시고 그게 이제 장점인데 좀 단점. 너무 이렇게 결벽에 가깝게. 그래서 그냥 못했나. 저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후배들 친구들이 있다라는 게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저 후배들하고 함께 운동하고. 그죠. 거의 진짜 가족. 가족이죠. 더 가족. 많이 보고 그러니까요. 매일
거의 한 10시간 이상 계속 같이 있으니까 뭐 너무 편하고 재밌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 같기도 하고 너무 좋죠. 그런 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되게 싫긴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진짜 김동현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이채널.